사용자가 보는 노동법의 강낙원 노무사입니다. 최단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최단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최단금 제도와 그 다음에 소액 최단금 제도, 예,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는 금액이요. 둘째는 요건인데, 그 요건 중에서도 일반 재단금은 회사가 망해야 됩니다. 회사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폐업을 했거나 또는 폐업에 준하는 정도로 사실상 사업 재개의 가능성이 없을 때만 재단금이 지급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게 회사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연명치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사회적인 논쟁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힘들게 태어나지만 죽는 과정도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 아닙니까? 법인이라는 것이 사회에서 탄생이 됐으면 만들기 때도 힘들지만 그것을 처분, 죽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또 하나의 자식이거든요. 사장은 또 하나의 자식을 죽이는 일인데, 아, 내가 요 기술 개발 조금만 진전되면, 아, 내가 자본 론칭만 된다면 이걸 재개할 수 있는데, 이런 아쉬움과 안타까움 때문에 쉽게 회사를 죽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근로자들은 임금을 못 받아서 죽겠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절충적 방법으로, 이건 잘 만들었지요? 소액 최단금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회사가 폐업을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소액 최단금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최단금 제도는 이와 같이 망해야 돼요. 회사를 정리해야 됩니다. 회사가 정리된다는 얘기는 법률상으로 파산, 도산하거나 즉 법원으로 이때는 가야 됩니다. 아니면 도산 등 사실 인정이라고 해서 사실상 망했다 하는 것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들이 이런저런 자료 검토, 또 현장 확인, 또 대질신문 등등을 통해서 확인하면 일반 재단금 줄 수 있는 만큼의 사업이 종료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단금 제도는 회사가 일단 정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차단금의 내용을 좀 보자면, 일단 회사가 정리가 되면, 뭐 여기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돼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발생되는 주변에 있을 때 이런 걸 좀 활용하셔서 팁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나이에 따라서 밑에 보시면 상한액에 제한이 있지요. 그래서 월간 또는 퇴직금 연간에 제한이 있는데 20대는 180만원, 그 다음에 생활비 많이 들어가는 40대는 300만원 이런 식으로 한상한에 제한이 있고요. 소액 최단금 제도는 임금과 퇴직금을 각 700만원으로 해서 합계 1000만원 한도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주느냐? 사업주는 적어도 6개월 정도 사업을 했을 때 이 최단금 제도가 적용이 되고요. 예전에 1년이었다가 좀 단축했습니다. 또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파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1년 전에 퇴직한 근로자, 또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요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자격을 준 것은 아무래도 이제 임금 청구권이 3년이니까 거기다 맞춘 거죠. 또 신청일 기준 1년 이전이라는 거, 요거 하나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준다 만다 하면서 못 받은 임금 퇴직금 가지고서 청구를 하다가 기다리다가 그 회사가 이제 정리를 못하고 뭐 이게 우여곡절을 하다가 1년이 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약하셔서 차일피일 하다가 이제 근로자분들이 그 1년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1년이 지나면 최단금조차도 못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에게 예, 신속하게 상담하셔서 1년 되기 전에 빨리 진행을 좀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일반 최단금과 소액 최단금 상호간에는 이중 지급이 금지가 되는 것이라서 어느 하나만 예,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소액 최단금으로 못 받은 건 차액만큼은 일반 최단금으로 진행이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시켜야 됩니다. 모든 출발점이 진정서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소로 전환돼야 될, 고소장으로 이제 고소 절차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체불금품 확인원,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아야 모든 절차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진정과 그 다음에 고소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산 등 사실인정 절차 내지는 법정도산 절차를 거쳐서 근로복지공단에 마지막으로 체당금을 신청하는 절차인데 이 절차와 시간 내지는 서류들이 만만치 않아서 직접 하시기엔 좀 버거울 것이겠고요. 공인노무사와 같은 분들한테 상담받으셔서 진행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상 일반 체당금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